안녕하셨습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회사에서 명퇴하라고 공공연히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데 길이 보이지 않아 하루하루 버티고 계시진 않나요? 인공지능 시대다. 4차 산업혁명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장래성도 없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사무직으로 있으려니 언제 잘려나갈지 몰라 목에서 항상 서늘한 기운을 느끼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애들도 웬만큼 컸고 해서 경제적 자립을 꿈꾸고 계신데 뭐 마땅한 직업이 없어 고민하시죠? 그렇다면 정부에서 훈련비를 100% 지원하는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훈련을 관심있게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짜로 훈련받고 미래지향적인 업종의 전문가가 돼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회를 활용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아주 자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훈련에 대해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 아, 이름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면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 증대에 따라서 인력 양성이 필요한 직종을 말합니다. 인력을 구하고 싶지만 전문 인력을 찾기 힘들어 구인난에 시달리는 회사와 전문 기술이 없어서 취업이 힘든 구직자와의 거리감을 정부에서 무료 직업훈련으로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아, 나라가 일을 제대로 하는 거죠. 우리 개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다니던 회사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퇴출되는데 정부에서 인생 진로를 바꿀 수 있도록 비용을 100% 지원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면 아, 이처럼 좋은 기회는 없는 겁니다.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의 경우 100% 국비 지원으로 훈련이 지원될 뿐 아니라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 장려금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근데 도대체 그 무슨 직종을 말하는 거냐?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으로는 이게 대표적인 게 IT 개발자, 건축 목공, 용접, 조경, 드론, 3D 프린터 운영, 뭐 전기 등이 있다고 합니다. 아, 이름만 들어도 뭐 삼삼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사적 그만 줄이고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 훈련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자고요. 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훈련 상담을 통해서 취업과 창업을 위한 훈련이 필요한지 이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가 구직 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통제한 취업 대상자나 자활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성 가장, 배우자가 없는 분들이죠. 또는 미혼 여성 중에 부모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다음,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해당됩니다. 다음,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 소속 학교장의 인정이 필요하고요. 다음 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 일용 근로자로서 최근 2개월 동안 일용 근로 내역 일수가 1개월간 10일 미만인 사람, 또 농업인으로서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또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군 전역 예정인 중장기 복무자, 결혼 이민자와 이주 청소년, 난민 인정자 등이
대상자입니다. 특히 주의하실 것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발급받아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그렇게 대상자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되는지 지원 절차에 대해서 이번엔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지원 대상자는 첫째로 구직 등록을 합니다. 어디 가서 구직 등록을 해야 되는지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교육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그리고 훈련 과정을 조회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훈련 상담 및 신청을 하십니다. 또 훈련 상담을 통해서 이제 사전 심의를 받으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지원자분께서 수강 신청을 하고 내일 배움 카드를 수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과정으로 훈련 기관에 가셔서 이제 수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주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훈련 상담 받기 전에 뭘 하셔야 되는 거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일 먼저 필요하다 그랬죠? 구직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직 신청은 어디 가냐? Worknet www.work.go.kr 정부에서 구인 구직을 알선해주는 그런 정보가 담긴 웹사이트입니다. 가셔서 개인 회원 가입 후에 이력서를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구직 신청을 하시고 구직 인증을 신청하세요. 그러면 인증시까지 최소한 하루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시청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교육 동영상. 이건 또 어디 가서 시청을 하게 되느냐? HRD넷에 가서 신청을 하는데요. 여기 어디냐? www.hrd.go.kr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예요. 이것도 개인 회원 가입 후에 훈련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최근 시청일을 확인하고 뭐 하실 거예요. 할 거예요. 담당자들이. 자, 훈련 과정은 또 어디서 탐색을 하느냐? 똑같이 HRD넷에 가서 검색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불러드립니다. www.hrd.go.kr에 접속해서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 훈련 과정을 검색하세요. 그리고 훈련 기간을 쭉 알아보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아, 나는 이 기관에서 이 교육과정을 받는 게 낫겠다 뭐 이런 마음에 드시는 곳이 있으면 훈련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가지고 훈련 상담을 받으셔야 된다고 하셨죠? 자, 그때 구비 서류를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안 가져가시면 다시 또 돌아와야 돼요. 구비 서류 지참하고 오세요. 뭐 이런 말 듣고 다시 되돌아와야 됩니다. 힘없이 말이죠. 아예 김 빠지죠. 뭘 가져가야 되냐면 신분증, 훈련 상담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그 다음에 대학 졸업 예정자라면 졸업 예정 관련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잊지 마세요. 헛걸음 치지 마시고. 자,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 훈련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뭘 지원받는지 그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훈련비 지원을 받습니다. 훈련비는 얼마? 전액. 예, 100% 전액 받습니다. 계좌 발급일로부터 1년간 계좌 한도를 초과해서 지원을 하게 된다네요. 훈련 과정 중에 아주 운이 좋게 취업이나 창업을 하게 됐다. 그래도 그런 분이 해당 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가 계속 지원됩니다. 다만 훈련 장려금은 취업이나 창업한 날로부터 지원하지 않습니다. 훈련비하고 훈련 창업비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계좌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좌 한도가 전액 소멸돼서 더 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훈련 과정을 중간에 마치면 훈련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훈련비 외에 훈련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1개월씩 끊어서 그 소종의 훈련 일수에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아셨죠? 한 달에 80% 이상 출석을 하면 11만 6천 원이 훈련 장려금으로 지급된다는 말씀이에요. 뭐 교통비 하라는 말씀이겠죠. 교통비하고 뭐 식대 좀 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참여자는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고 하네요. 잘 알아보시고 다 타먹으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를 동반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기로에 서 있거나 벼랑 끝에 내몰린 위기라고 생각하신다면 머뭇거리지만 마시고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 훈련은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셨죠?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먹고 사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